드시기도 하고요. 식단 관리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좀 관리도 하면서 네. 보스웰리아 챙겨 먹는 거 이거 정말 도움됩니다. 아, 보스웰리아는 예. 인도의 고산지대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수액인데요. 아, 네. 아. 이 나무에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 우유빛깔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 이 진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보스웰리아입니다. 게다가 이 보스웰리아는 섭씨 10도에서 50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기온차와 모래 폭풍이 부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게다가 2년에 한 번 500g 미만 정도밖에 채취되지가 않아서 아이고. 사막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고.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또 보스웰리아는 한국에서 보통 유향이라고 불러요. 아, 유향? 유향. 아, 들어봤어요. 네, 네, 네. 저는 몰라요. 설명해주세요. 유향 뭡니까? 아, 설명해주세요. 자,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요. 예. 보스웰리아에서 나는 독특한 향 때문입니다. 아. 자, 수풀이 우거진 숲에서 크게 호흡을 하며 머리가 맑아지고 오.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나무가 발산하는 피톤치드 덕분이죠. 네. 아, 피톤치드는 식물이 병원균이나 곰팡이 등에 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뿜는 항균 물질인 테르펜이 주요 물질인데요. 네. 아, 보스웰리아도 마찬가지로 피톤치드의 주요 물질인 테르펜을 내뿜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심신 안정,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쩐지 이거를 하나 이렇게 딱 먹잖아요. 그 네. 뭔가 이렇게 상쾌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맞아, 맞아. 들었는데 네. 그 이유 때문이었네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학서 아유르베다 들어보셨죠? 네. 아유르베다에는요. 이 보스웰리아를 가장 가치 있는 약초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아픈 것을 멎게 하고 새 살을 돋게 해서 상처를 치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보스웰리아에는 마그네슘, 셀레늄, 비타민 D 등 이런 풍부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좀비 세포 때문에 우리가 염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염증은 관절염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온몸에 다 생길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정말 관절염에는 더더욱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자, 보스웰리아에는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좀비세포를 만드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 제거. 네,